와, 이렇게 두 분이 친하신가 보다. 그죠?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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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익숙해서. 아, 너무 자주 예, 봐서? 예, 예.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있었어요. 만남이. 아. 상을 그 레전드 상을 받을 때 제가 아, 네. 축하하러 갔었거든요. 아. 예, 예. 야, 이 두 분이 어떤 네. 인연일지 정말 궁금한데 추 씨. 네, 네. 이제 추 씨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오픈합니다. 자, 유튜브 박스 안에 무엇이 오. 들어있을까요? 오, 이렇게 야구 방망이와 어? 두산 베어스. 예, 홍성은 씨가 계셨던 팀이죠. 네. 응원할 때 쓰는 것들 같아요. 예. 근데 이세준 선배님께서는 왜 이? 네, 홍성은 선수야 뭐 두산의 레전드고 이세준 씨는 팬이죠. 예. 홍성은 선수의 팬이셨던 예, 거예요. 예, 예, 예. 아. 홍성은 선수 동료 중에 이제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선수가 있었죠. 최경환 선수라고. 아, 예, 예. 그래서 그 선수 통해서 소개를 받고 단박에 뭐 제가 친해지려고 막 엄청 애를 써가지고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의형제? 오. 예, 그렇게 됐지. 되게 의지가 되고 아하.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독소를 되게 잘하세요. 성원아, 너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치고 있냐? 이게 샵 때 이제 중간에 밥 먹을 때 야구를 가르쳐요. 예, 야구를. 예, 사인 야구 선수가 아, 예, 프로야구 예. 선수를 가르쳐요. 아하. 예, 근데 맞는 어깨... 말을 해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팬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다른 분들은 이렇게 게시판에 올릴 때 저는 문자로 하는 직접, 뭐, 직접. 예, 그 정도였고 사실은 그냥 성훈 씨보다도 성훈 씨 와이프가 저를 자주 찾아요. 왜냐면 성훈 씨가 제 말은 좀 듣는 척 하시거든요. 아, 제가 솔직히 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었어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게 대수야 이렇게 해서 조금 막말을 했는데 네. 세준이 형이 너 미쳤구나, 너 미친 거야. 더 막말을 하셨군요 이분이.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가족한테는 항상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정말 가만사성이니까 조금 심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한테요. 아. 예. 그래도 뭐 형이고 동생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말을 좀 저는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되게 잘 들어줘요 고맙게. 아. 모든 면에서 코칭을 해주시네요. 네, 동생이에요. 그렇죠, 코치죠. 운동, 가정사 네. 모든 거에 있어서 상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아니 근데 느낌도 없고 그냥 아무 답도 없고 누군지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상상은 누구를 하셨어요? 혹시나 가수 B가 좀 제가 레인이 좀 많이 쳐서 예, 그래갖고 좀 가수 B 그 다음에 네. 이제 용준이 형 최용준 아, 예, 갈채 불렀던 아, 예, 결혼할 때 연결을 오작교 다리를 놔준 형님이거든요. 예. 저는 좀 예전에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다 각자 이렇게 가정도 생기고 이제 뭐 세월이 흘러가지고 연락이 이제 뜸해진 예전 그 여배우분들을 좀 기대하고 왔거든요. 예예. 예, 예. 그 노래를 이제 라라라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원키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가수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화음 파트는 다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수는 아니시구나. 더 높은 부분은. 예. 예. 가수가 아닌데 이 노래를 그냥 부르긴 좀 높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자 비 가수분이겠거니. 아, 계속 여성분을 기대하셨군요. 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남자랑 이제 노래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도 많이 해와가지고. 네. 근데 홍성훈 씨는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즐기시더라고요. 너무 그 모습이 행복해 네. 보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둘이서 이거를 집에서 연습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봤어요? 해석해. 그 부분은 둘이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함께 불러요, 둘이서. 데뷔하고 25년 만에 이런 거 처음 해봤어요. 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귀여우셔 귀여우. 이세준 씨는 노래 그냥 잘 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성은이 형님께서 노래 확 부르다가 혹시 까먹을까 싶어서 파트를 넘겨주는 이런 제스처인데 너무 빵 터지는 거야. 알아서 잘 하고 계시는데 난 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거라 난 하자 딱 그렇게 하는데 어련히 잘하고 있는데 어련히 잘하고 있는데 저 진짜 어려웠어요. 이 파트 외우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